뭐 있어. 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먼저 너무 늦게 찾아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자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퍼렇게 물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양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기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신데렐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이 자주 업로드가 안 될 듯 싶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올 때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재미와 감동, 웃음과 힐링, 지식과 정보, 휴먼 리얼리티를 듬뿍 담아 여러분께 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진상 아니에요. 지금 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강냉이 날릴 시간이 없죠. 네, 빨랑빨랑 지랭이에다가 저의 수액을 담아 오늘 아가미 달린 놈들 바깥세상 꽃구경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더블 드라곤이 출격을 했는데요. 예, 반드시 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이죠. 네, 한 놈은 내항 쪽에, 한 놈은 외항 쪽에 빨리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봐라. 예, 여러분들 욕한 거 아니에요. 찌리박은 언제나 항상 바른말, 고운 말만 씁니다. 예, 그나저나 간만에 어렵게 왔는데 드럽게 안 나오네요. 예, 여기가 제 양어장도 아니고, 예, 물고기 밥만 주다가 가게 생겼어요. 아이 시대 젠장할. 지금 2시간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아이 시대 3월 말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면 어떡해. 아이 미친놈들. 예, 올해 낚시도 글러먹은 것 같아요. 스타트가 아주 안 좋아요. 아이 미치겠네. 날씨만 따스워졌지 겨울보다 더 안 나오는데요? 아 미치겠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꽝치면 어떡해. 아 미친놈. 아 큰일났네. 오늘 재미와 감동, 웃음과 희망은 저기 바다 건너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네요. 예, 제 탓이 아닙니다. 예, 여기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블락 드라곤이 입질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이차! 뭐냐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무거나 좋다. 젠장아. 오 조금 묵직한데요? 뭐 있어. 오,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깻잎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자연산 강도다리입니다. 아, 때깔이 아주 곱죠. 예, 지금 아래 턱 주둥이에 제대로 후킹이 됐습니다. 아, 뭘 보냐? 어? 눈가로라잉? 야,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 딴 사람한테 잡혔으면 벌써 칼빵 맞고 니가 가라 하와이 됐다. 예, 사이즈가 예, 작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예, 꺼지거라. 오늘 어렵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보신 거와 같이 똥망똥망 개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잡는 게 더 이상하죠. 암튼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방콕에서 찌리박을 시청하면서 안전하게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